자, 시작할게요. 자, 클로즈 하고서, 자, 뉴 프로젝트 하고서, 자바, 메이븐, 17, 크리에이트 하시고, 어디 들어가야 돼요? 메이븐, 리포지터리 들어가서 검색하시고, JUnit5 검색하시고, 들어가서, 오파리 들어가서, 클릭하고서, 디펜던시스 쓰고, 넣고, 이거 꼭 눌러야 돼요. 이거 안 누르시는 분이 많아요.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항상 뭔가 바꿨으면 컨트롤 S를 누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죠? 테스트를 만듭니다. 테스트에서 new 한 다음에 만들 때 저는 이렇게 만들게요. com. 뭐예요? exam1. 뭐예요? exam1.fTest.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저는 철저하게 요 방식을 따를 거예요. 요 방식.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놓겠습니다. 주석을 걸고 이렇게 하나하나 클리어를 해 나갈게요. 자, 요거를, 근데 요거는 뭐야? 런으로 하시죠. 런. 헷갈리다. 헷갈려. 됐어요. 자, 자, 일단 단순 연산부터 가보겠습니다. 단순 연산. 철저하게 TDD로 갈게요. 자, 자, 맨 처음 뭐 해야 되냐? 테스트 걸고, public void, 뭐예요? 이게 언더바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함수명, 그러니까 변수명, 함수명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1을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뭐가 나오죠? 이게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new calc. 객체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고서 바로 실행합니다. 그럼 뭐 나와야 돼요? 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assert equals control space. 아, 컨트롤. 오, 야. 됐어, 됐어. 자, 아무튼, 이게 뭐가 돼야 돼요? 2가 되면 되는 거죠. 컨트롤 1 눌러서, 하기 전에 여기다 뭐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만들어야죠. 자바에서, com.exam.exam1. 뭐예요? calc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런 함수가 없을 거예요. 컨트롤 1을 눌러서 create. 자, 일단 저는 통과 안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 일단 이거 통과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2단계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를 수식이라고 하는 건데, 수식 그냥 s라고 할게요. 자, 뭐라고 리턴해야 될까요? 일단 통과하려면 2라고 리턴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통과했죠? 자, 그러면 1단계 오류 만들었고, 2단계 뭐예요? 꼼수를 써서 통과하게 만들었고, 3단계는 리팩토링. 딱히 정리할 게 없으면 정리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죠? 요게 나오죠. 더하기. 더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1 더하기 2는 뭐예요? 2는? 뭐가 나와야 되죠? 3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일단 저는 통과하지 않는 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더하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죠? 오류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꼼수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할까요? 요거를 스플릿을 합니다. 쪼개요. 그 다음 뭘로 쪼개죠? 이걸로 쪼개는데 요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뭐하지? 배열이 나오겠죠. 이 비츠는 조각이라는 약간 뜻이고, 조각이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int a는 뭐예요? parse 이렇게 이렇게 int죠. 됐어요. a, b를 했고,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a 더하기 b를 하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얘를 실행합니다. 됐어요.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뭐 코드 고칠 거 있어요? 딱히 없죠. 그러면 이거 세 번째는 숨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일단 빼기 1. 빼기 1, 빼기 1. 그러면은 이제 1 빼기 1을 합니다. 1 뭐예요? 빼기 1. 빼기 1. 됐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1 빼기 1이라면 0 나와야 되죠. 자, 일단 1단계 했습니다. 실패하는 코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빨간색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통과를 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만약에 S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다? 빼기가 들어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멀리서 나지. 컨트롤 눌러보면 돼요, 여러분. 인덱스 오브가 뭐냐면은 S 안에서 이 빼기를 검색하는 거예요. 컨트롤 누른 다음에 클릭해보면은 얘가 나와요, 여기. 얘가 멀리 리턴한다? 그 위치를 반환을 하는데 리턴 인덱스를 반환하는데 만약에 없으면 멀리 리턴한다?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 뭐 그렇게 돼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로 뭐 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무슨 뜻일까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잘 보세요. 여러분 S에서 빼기를 검색했는데 그 결과값이 마이너스 1은 아니라는 건 뭐예요? S가 들어있긴 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들어있긴 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 자, 이게 어렵지 않죠? S에서 뭐예요? 빼기로 검색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자바에서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다?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값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 잘 모르겠으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검색해서 바로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실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인덱스 오브 하라고 해볼게요. 하. 자, 그럼 여러분 참고로 글자 하나는 뭐예요? 글자 하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네, 이건 문자라고 해서. 자, 하라는 녀석이 인덱스가 어떻게 되죠? 0이잖아요. 해볼게요. 실행하면 뭐 보세요. 0 나오죠. 자, 2라고 하면 뭐라고 나와요? 2라고 하면. 1 나오겠죠. 만약에 빼기를 하면 뭐라고 나와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해보는 거예요. 뭐야? 8 빼기 4.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8 더하기 4예요. 그러면 빼기로 찾았을 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이걸 몰랐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볼 생각을 안 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계속 확인해볼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튼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빼기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라? 빼기가 들어있으면 빼기가 들어있으면 여기서 뭐하죠? 여기서 이제 복사를 해요.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여기서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뭐 기준으로? 빼기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면 돼요? 빼기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빼기가 있으면 뭐예요? 요로직. 빼기가 없으면 이로직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될라나? 됐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해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이거 해야 되니까 좀 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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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요거 요거 다 한번 지우고 2 빼기 1도 해야 돼요. 2 빼기 1 2 빼기 1 2 빼기 1 2 빼기 1 했을 때 뭐 나와야 되죠? 1 나와야 되죠. 되나 보겠습니다. 아 참 그거 안 했다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 통과했으면 뭐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죠. 지금 뭔가 되게 난잡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난잡하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해야 돼요?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퍼블릭을 그냥 붙인다 생각하시고 퍼블릭 인트 플러스라고 하는 게 플러스 그 다음에 퍼블릭 인트 뭐예요? 마이너스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어디다 넣죠? 여기다 넣고 플러스는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여기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 녀석이 뭐다? 빼기가 있으면 뭐예요? 마이너스로 해서 연산을 하고 그게 아니면 무슨 연산을 하면 되죠? 플러스 연산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자, 맨 처음에 런 들어오면 먼저 판별부터 하는 거예요. 빼기가 들어있으면 뭐예요? 빼기 전용 함수한테 맡기고 그게 아니면 뭐예요? 플러스 함수한테 맡기고. 참고로 리턴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함수 여기서 끝나니까 네,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정리입니다. 이게 정리예요. 자, 그리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잘 돼요. 정리를 했는데 잘 된다. 그 다음에 이쯤에서 약간 찜찜하기 때문에 뭐예요? 전체 테스트 한번 돌려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전체 테스트가 잘 되는데 잠깐만 1 빼기 1을 제가 날렸나요? 네, 이러면 안 되죠. 1 빼기 1은 그냥 그대로 놔뒀어야 돼요. 되겠죠 뭐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뭐 한 거예요? 이제 뭐 남았어요 이제? 곱하기죠.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일사천리 아닐까요 이거는? 네, 해볼게요. 잠깐만 1 빼기 1이에요? 아, 1 곱하기 1 1 곱하기 1 이건 뭐예요? 1 곱하기 1은 뭐 나와야 되죠 여러분? 1 나와야 돼요. 네. 당연히 뭐 나와요? 당연히 지금 하면은 실행해볼게요.
그쵸. 문제가 생겼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또 검색해보는 거죠. 곱하기를 검색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곱하기가 있으면은 이거는 누구한테 맡기면 되죠? 곱하기가 영어로 뭘까요? 멀티라고 할게요. 그냥 멀티. 멀티플 뭐 그런 거지만 멀티라 할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 먼저 만들고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1 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밑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똑같이 복사해서 어떻게 만들면 되죠? 이번엔 뭘로 나눈다? 곱하기로 나누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곱하기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 해볼게요. 다시 실행. 여러분 이거 여기서 그냥 다시 해도 돼요.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런 하셔도 돼요. 됐어요. 근데 뭐 딱히 이제 뭐 정리할 게 없죠? 정리할 거 있는은 봐야 돼요. 근데 뭐 딱히 아직은 뭐 소스가 들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1 곱하기 2인가요? 1 곱하기 2 아닌데? 2 곱하기 1이죠. 네. 2 곱하기 1 하면 뭐 나와야 되죠?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 뭐 보나 마나 통과겠죠? 그럼 됐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1 나누기 뭐 해야 돼요? 나누기 1 해야죠. 그렇게 하면 뭐 나와야 되죠? 1 나와야 돼요. 그럼 당연히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1단계 오류 만들었습니다. 2단계 뭐예요? 꼼수를 써서 작동하게 만든다. 네. 이게 만약에 뭐다? 마이너스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디바이드한테 맡기는 거죠. 없죠? 컨트롤 1 엔터. 뭐야 뭐야? 이상한 거 됐어요 지금. 이거 조심하세요. 다시 컨트롤 1 눌러서 여기 세 번째네. 세 번째 크리에이트. 자, 여기서 이제 얘는 뭐 하면 되죠? 나누기를 해서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를 하면 된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되겠죠 뭐. 통과했죠? 녹색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예요? 2 나누기 1 하면 뭐 나와야 되죠 여러분? 2 나와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디버그 말고 지런. 자 그러면 얘 또 통과했고 그러면 이제 단순 연산 끝났죠.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요? 괄호 연산. 괄호 연산. 괄호 연산은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괄호 2 더하기 1이죠. 괄호 2 더하기 1.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괄호하고 뭐예요? 2 더하기 1.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쵸? 이거 뭐 나와야 돼요 여러분? 3 나오죠. 자 돼요 안 돼요? 안 될 리가 없죠? 네. 이게 오류 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고칠 때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근데 이 괄호가 첫 번째 문자랑 두 번째 문자가 이게 괄호면은 이거 딱 없애도 상관이 없겠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괄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5 더하기 1 뭐 한 다음에 곱하기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괄호 마음대로 벗겨도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수식에서 항상 가장 끝에 있는 이런 쓸데없는 괄호는 항상 없애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생각을 할 겁니다. 뭐 할 거냐면은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자죠. 첫 번째 문자가 뭐야? 이거이고 그럼 동시에 뭐예요? 이거의 마지막 문자는 어떻게 구하죠? 자바에서 문장의 길이 구하는 거 뭐예요? 랭스. 랭스 빼기 1이겠죠? 인덱스니까. 자 그게 뭐랑 똑같다? 예, 이거다. 동시에가 뭐예요? 동시에가 엔드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그냥 뭐만 벗겨내면 되는 거죠? 괄호만 벗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잠깐 까먹었어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하면 어디서 해봐라? 여기서 해보세요. 여기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링에다가 뭐 S라고 하고서 여기다가 10 더하기 20 이걸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양쪽 하나씩 날리는 거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거 뭐, 그 여러분, 서브스트링 배웠나요? 이거? 이게 되려나? 1. 해볼게요. system.out.println. 근데 이거 서브스트링 안 배웠네? 자바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배웠죠? 거의 비슷해요? 이거? 서브스트링이 없어? 잠깐만. 아, 네네.
substring이 없대요. substring, 이걸 써야 되나 봐, 이걸. 이거 1이 뭐겠어요, 여러분? 1이. 첫 번째, 0이면 뭐예요?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1? 되나? 아, 마이너스 1 안 되네요. 여러분, 1, 4가 뭐예요? 1, 6, 이게 뭐예요? 그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더하기까지 나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0, 1, 2, 3, 4, 5, 6. 0. 5, 6. 6 전까지, 6 전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나와야 되죠? s.length-1까지. 됐죠? 얘를 하면 항상 여러분 뭐가 돼요? 여기에 뭘 넣던 얘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로가 꺾여지죠. 그러면은 요거를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s를 다시 이렇게 재정의를 합니다. 그럼 s는 뭐예요? 원래 s랑 다르게 요렇게 한번 처리가 된 s는 뭐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가로가 꺾여진 s겠죠. 네. 자,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될라나?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이제 뭐 나왔죠? 빼기 곱하기 빼기 나 이거 나누기인데 왜 이렇게 됐죠? 자, 한번 해볼게요. 괄호 연산. 괄호 연산 쭉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괄호 뭐예요? 더 빼기. 빼기도 돼야 되죠. 여러분, 2 빼기 1은 뭐 해야 돼요? 1 돼야 되고. 자, 2 곱하기는 뭐가 되죠? 곱하기. 곱하기 1은 뭐가 돼야 되죠? 2가 돼야 되죠. 나누기 하면요? 나누기 하면은 2 나와야 돼요. 맞죠? 잘 되나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저 귀찮으니까 전체 테스트 한번 돌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돌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TDD의 좋은 점이죠.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요게 나왔어요. 이 뭐지, 이건데? 그렇죠. 이건 제가 테스트 틀린 게 아니라 테스트 코드 자체를 잘못 썼네요. 그럼 다시 얘만 우클릭해서 다시 런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뭐 한 거죠?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한 거를 공유를 해드릴게요.